예, 이제 제가 그 셔머하고 왜 셔머를 복습을 못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워낙 알아서 하시니까 갑자기 한위하고 한위하다가 그것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셔머 하면 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래서 너뭘 말하는 거야? 하면 니쇼 셔머. 이게 의문사라고 해서 앞에 절대 오지 않는다. 영어랑 다른 점이다. 너뭐 먹어? 니츠 셔머. 너뭐 마셔? 니허 셔머. 그죠? 에, 근데 거기에다가 그 앞에 way라는 거 쓰는 거를 제가 안 가르쳐 드렸다고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산, 스입니다. 될 위자 이거 복잡하게 요거는 이제 몰라도 됩니다. 이거 에, 요거는 옛날 번제자니까 요렇게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way라고 하는데 한번 써볼게요. 이 이렇게 점을 찍고요. 아, 산, 스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그죠? 뭐 조금의 순서는 틀려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추상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아, 산, 스, 웨이. 예. 한자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맹인 됩니다, 여러분. 예. 중국을 가면은 아니면 중국 책을 보면 요것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읽어내야 돼요. WEI 사성으로 way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way 셔머 하면 왠데 why? 너왜안 왔어? 하면요. 니 way 셔머 매일 来?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습니다. 안 왔어. 그대로 하면 돼요. 니 way 셔머 매일 来? 예, 이런 식이죠. 자, 오늘은 좀 다른 거를 다른 의문사를 한번 배워볼까 해요. 의문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요겁니다. 누구, 느끼, 붐시가는 느그를 하는데 누구를 할 때는 말을 붙여야 되죠. 누구 하면 말씀 원자고입니다. 그다음 요런 게 옵니다. 요겁니다. 이거 하나로만은 쓰지는 않는데요. 세 축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세장 속에 있는 뭐 세장처럼 보이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진짜 제가 힌트를 드리기가 다른 건 있는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누가 말을 하는 거야? 아, 그 소리가 SHEI입니다. 이에다가 성조 표시를 합니다. 이성입니다. 쉐이 시작 쉐이 건설음 쉐이 시작 쉐이입니다. 그럼 이걸로 만들어 볼게요. SHEI 쉐이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너는 누구냐? 얘가 올드보이, 넌 누구냐? 뭐예요? 니시 쉐이입니다. Who are you가 아닙니다, 여러분. Who are you가 아닙니다. 중국어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세번 반복했던 중국어는 위치다. 니시 쉐이 시작, 니시 쉐이 시작, 니시 쉐이. 그는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해요? 타시 쉐이 시작, 타시 쉐이 시작, 타시 쉐이입니다. 이게 쉐이. 에듀TV 어학 프로그램은 마라자 사이트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기초 영어, 중국어 공부는 마라자에서.